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호남이 기반인 국민의당과 영남이 주축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 호남 의원들의 입장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양당의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단 양당은 통합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외연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합효과 극대화를 위한 파트너로 바른정당을 선택했습니다. 바른정당 당대표 출마에 나선 유승민 의원도 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양당의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 호남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남 중진 의원과 동교동계를 중심으로는 호남 민심과 당 정체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호남 여론이 사실 반당이나 통합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반면 일부 호남 의원들은 당 지지율 답보 등 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기회로 인식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3당 체제를 살려낸다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볼 만한 시도고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시도라고 보고 있어요. 중도정당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성사 여부에 열쇠를 쥔 호남 민심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